퀄리티를 높이려면 시간을 박아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면서 약간 좀. 본인 스스로가 사실 그거를 재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뭐야, 또 들어왔어. 아, 오뎅님 안녕하세요. 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고민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네. 제가 그 게임 회사 그 들어가려고 지금 공부를 하는 중인데, 네네. 그림이 잘 손에 안 잡혀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아, 지금. 좀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그럼 한 3년 정도 3년? 준비한 것 오래 같아요. 네. 준비했네. 이게 좀 하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잡았다가 이런 게좀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차라리 골목 그림을 한번 신청해보는 거 어떨까요? 생각은 좀 해봤는데, 약간. 그죠? 제가 얼굴도 나와야 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네네. 지금 보면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뭔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약간 내성향적인 그 성격이신가요? 네네. 일단 회사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좀 강하고 여러 가지 자기 주장도 좀할줄 알고 말도 또잘 듣고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림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또 안심할 수 있는 게 보통 면접 보시는 분들도 내성적인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림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격이 완전히 드럽지 않은 이상은 괜찮으니까. 학원 다니세요? 학원 국비 지원으로 다녔다가 네. 끝나서 6개월 다녔고 그만둔 지가 한 지금은 두 달? 두달 정도? 지금 한참 포포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불안해 하는 거 보면은 자신감이 없을 때 그냥 끝난 거 같아요. 뭔가 하려고 딱 했을 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회사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해야 되고, 아무튼 간에 확실히 학원에서 가르쳐 주고, 옆에서 계속 잔소리해주고 계속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가르침 자체가 뭐 좋은 것도 있고 피드백 내용이 좋아서도 있지만 계속 옆에서 잔소리해주면서 케어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학원을 다녔을 때 느는 건데 그게 없으면 혼자서 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저한테? 아, 뭔가 진지해졌잖아. 네, 약간 이런 진지한 분위기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 모자기예요? 아니요, 창작이. 잘 그리네. 이렇게 그리시네요, 보니까. 갑옷에 대한 묘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배우신 것 같아. 얼굴도 조금 배우시고. 근데 뒷심이 조금 부족하네, 보니까. 더 꼼꼼해야 되는데. 그게 좀 걸렸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이런 거는 아마 혼자서 해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터디 디스코드라든지 이런 데 와가지고 조금 사람들한테도 좀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끝까지 더 열심히 할수 있게끔 자기를 만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수준으로 계속 해도 저는 취업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잘하셔야 돼요, 이것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얘가 뭔지 모르겠어. 얘가 뭐 하는지. 그냥 뭐 갑옷 입었으니까 뭐 싸운 애겠죠. 뭐 지휘관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그거 이상은 안 느껴져요. 얘가 뭘 하겠다. 대충 이런 힌트를 주고, 이스터에그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그냥 이런 벨트 같은 거, 이런 것만 묘사만 잘했어. 갑옷이랑. 근데 가까이서 보면, 이 정도로 확대를 해서 보면은, 확실하게 형태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감으로 그냥 문질러 놨어요. 이런 질감 브러쉬로만. 차라리 이 분위기면은, 역광으로 빛을 때려서 조금 분위기도 살렸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기발하게 그릴까? 어떤 거를 조합을 잘할까? 어떤 걸 뺄까? 어떤 성격을 부여하고, 어떤 스토리를 보는 사람이 느끼고, 과연 그이 그림을 모델링했을 때잘 나올까?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셔야 돼요. 갑옷 그린 거 되게 좋아하나요? 게임 같은 거 보면 일단 갑옷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좀 맞아요. 들어서 마스터 해보자 느낌으로 갑옷을 그렸거든요. 잘하셨어요. 갑옷의 질감이나 요 빨간색 환경색 같은 거 집어넣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잘하고 있어요. 질감도 나쁘지 않고. 난 무엇보다 여기서 제일 좋은 건,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벨트. 이 벨트 질감이 굉장히 좋네요. 실사보다는 약간 반실사 느낌 조금 더 섞어가지고 좀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드네요. 요즘 프로젝트상 그 반실사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스타일도 연구를 좀 해보시고 디자인하는 거를 조금 그리고 더 꼼꼼하게 그리는 거 이런 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인체나 이런 건 되게 좋네요, 보니까. 인체 공부를 좀 빡세게 했어요? 기본부터 하나하나씩 그 마스터하자는 느낌으로. 지금은 인체 공부가 아니라 인체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그리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고민 많이 해보시고 포스 드로잉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인체를 어떻게 그릴 때 맛깔스러울지 한장한장더 퀄리티 좋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은 포폴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퀄리티 더 높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퀄리티를 높이려면 시간을 박아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을 박다 보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면서 좀 본인 스스로가 사실 그거를 재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미 우리한테 알려진 그런 좋은 원화들 있죠. 그걸 옆에다 둬요. 그거를 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퀄리티를 전혀 다른 그림은 상관없어요. 그냥 여자 원화 그냥 가져와서 딱 비교해봐도 돼요. 비교해봤을 때 물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 사람은 어째 잘하는 사람이고 경도 있는 사람일 테니까. 근데 그것보다 미치도록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했을 땐 더 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게 네. 약간 그림이 손에 안 잡힌다 이렇게 그리면 내가 계속해 그려서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다른 거를 해도 그 상황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혹시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 말고 뭐 다른 거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혹시? 내가 뭘 하지 생각해봐도 약간 그림밖에 없어가지고 할 거 없는데 다시 그냥 그림 그리자 약간 그쵸 그래서 이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해야죠. 어쩔 수 없이 미치도록 해야죠. 근데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니까 다른보다 더 시간을 투자해서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물론 사람마다 그 에너지를 불태우면서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방법은 다 다르긴 하거든요. 노댕님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가장 그림이 재밌거나 뭐 불타오르거나 할 때가 언제인데요? 요즘 고민이 약간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림을 왜 그렸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아 약간 지금 심각하네. 큰일 났네 이거. 지금 약간 지치셨나 보다. 오래 하시면서. 네, 걱정도 많이 되고 맞죠? 그래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네. 좀 아무리 뭐 어떻게 봐도 의욕이 안 나서 내가 뭘 그렸을 때 좋아하지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약간 슬럼프가 좀 제대로 오신 것 같네. 지금 당장 뭐를 하는 것보다도 조금 회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지금 그림을 해도 사실 집중을 못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림을 잠깐 놓고 다른 거를 뭐 며칠이라도 다른 걸 하다가 그때 뭐 여행을 가셔도 좋고 뭐 운동을 해도 좋고 하니까 다른 걸 좀 하다가 또 아마 그렇다 보면은 진짜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다시 그 생각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림을 그 생각이 들면 다시 돌아와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만으로 25인가? 25? 그러니까 아직은 젊으니까 며칠 그렇게 그냥 지나간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조금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맨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계속 그런 식으로 본인을 약간 가스라이팅 한다고 해야 되나? 본인 스스로를 하면서 다스려야 돼요. 이럴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이럴 때는 잠깐 쉬어주고 내가 이제 너무 막 열심히 되고 잘 그린 것 같다 이럴 때는 조금 채찍질을 해주고 아예 본인이 그림을 그리는 목적 자체를 지금 잃어버린 것 같아서 좀 약이 필요할 것 같아. 약이 채찍질 말고 나를 좀 스스로 좀 안 아프게 하는 진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지금 뭐 제가 막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그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환기시키시고 너무 압박을 받지 마세요. 며칠 안 그린다고 세상이 막 바뀌지 않아요. 뭐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저도 저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네. 어느 정도 답을 내렸는데 마침 흰손님이 방송하고 계셔서 고민 한번 말해보는 게 좀 답답할 것 같아서. 네네. 잘하셨습니다. 어떤 명쾌한 해답을 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제 털어놓으면 사람이 또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맞겠구나 라고 공감이 되면서 또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부분이 사실 있긴 하거든요. 잠깐만 휴게소에서 쉬어 갑시다. 네, 너무 암울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신 분도 꽤 많아서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또 그런 것들을 느끼고 또 공감을 또 해주고 계세요. 지금 뭐 힘내시라고 하는 분도 있고 네, 그런 거를 좀 에너지원 삼아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충분히 실력이 괜찮으시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아지면서 조금씩 더 나아지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셨던 게 디자인적인 부분하고 네. 완성도 네. 쪽으로 집중해서 네. 올리면 네네네 그쪽으로 집중해 한번 해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자, 아이고, 왜 이렇게 무거워지지? 분위기가. 네, 너무 포폴에 맞춰서 좋아하지도 않은 그림 그리다 보면 너무 슬럼프가 잘 오죠. 자기 취향 담은 그림이랑 좋아하는 그림도 그리면서 그림이 재밌었으면 좋겠네요.